슈퍼마켓 물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들 많이 파는 곳이 굉장히 크네 생각으로.
이게 뭐지? 어, 안에 그대로 건조해서 파는 건가 보다. 과일 주스. 어, 초콜릿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. 과자 같은 거. 28,000 키보. 오, 35,000 키보. 초콜릿 이거 어떻게 파는 거야? 과자가 이렇게. 오. 뭐지 모르겠네요. 초콜릿 칩콘이라고 하는데? 어, 그렇지. 이런 거 라면을 보면 알지. 48,000키. 이게 3,000원 된다고? 어. 얼마인지 모르겠다. 어. 62,000키. 어, 이건 좀 비싼 거 같은데? 시리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니까 우유에다가. 선생님 오트 같은 거 195,000. 와 이거 195,000 좀 세다. 어, 라면 같은 거. 컵라면 한국 컵라면도 있나? 어, 다 중국. 라면 하나에 10,000. 라면이 비싸네. 이런 것도 5,000킵. 5,500킵. 500은 본 적이 없는데 5,000킵이니까 300원? 어, 불닭볶음면 22,000. 어, 그러니까 6,2,12 1,200원 1,300원 정도네. 그리고 애플 주스 이것도 5만. 유니포 같은 거, 술 같은 건 여기 파는 거. 어, 순하리 이런 거. 하이네켄 입세주. 야, 양주하고 이쪽 국물 다 있네. 나 어디 종류를 잘 모르겠어, 술 종류를. 스페셜 보드카 이런 거 60만 킵. 아, 잭 다니엘 옆 언니가 이렇게 95만 킵. 잭 다니엘 78만 아, 킵. 아, 술 종류도 많네. 와인이 비싸네. 275,000. 술 종류가 좀 비싼 것 같아요. 그냥. 단위가 커서 그런가? 펩시 하나 보면 되지. 캔 만 킵. 오, 8,500개 그렇게. 여기서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저기 다 먹는 차이 날 것 같아. 이게 예전에 되게 싸게 먹던 것 같은데. 아, 이거 예전에 11바트 했던 게 15,000이니까 꽤 비슷한 것 같네. 아, 훨씬 여기가 물가가 비싸구나. 봐도 여기가. 아, 되게 가격이 조금 싸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싼 건 싸고 품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이런 거 보면 이게 예전에 17바트 거의 한이니까 800원. 약간 더 비싼 것 같아요. 이쪽이 이쪽이 비싸구나. 조금 시켰어요. 오늘은 평일이라 그런지 음악이 없네요. 조용히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카페가 면발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. 저 조금 비싸게 하는데 맛이 과연 어떨까? 매콤한 칼국수네요. 면발도 딱 나오고 사이즈가. 근데 약간 돼지 맛이 느껴지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.
근데 그래도 외국인이 많이 온 것 같아요. 여기 보니까 뭐 평일보다 깔끔하게 비었네요. 먹고 나니까 국물이 돼지고기가 진한 맛이 느껴지는데 상당히 괜찮네요. 근데 약간 가격이 세다는 거. 이렇게 다 먹었어요. 다 먹고 이제 이 자리를 이동하는데 사람 되게 많네. 근데 오히려 조용하니까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음악이 있어야지 시끄럽게 다니고 하는 것 같아. 어디 계시지? 이렇게 또 나인트 마켓이 깊어갑니다. 왕파라방에서 이제는 맥공방을 따라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9시 다 된 시간인데도 아직 문을 연 가게들이 좀 있어요. 이제 거의 정리하는 타이밍이긴 한데 그래서 길이 위험하진 않아요. 불빛도 있고 해서 식사하고 밤거리를 걷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메콩강을 따라서 특히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이나 이제 불빛이 많고 늦은 시간에 이제 밤에 강 풍경을 즐기면서 식사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. 이쪽이 길이구나. 여기 인도가 가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도로를 향해서 좀 걸어야 돼요. 이렇게. 지금은 야가 이제 나이트 마켓, 야시장에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가 있어가지고 이쪽 외곽 쪽은 조금 조용한 하고 한산한 분위기예요. 지금 바하고 이쪽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한 바퀴 걸어서 산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저런 페리 타는 데 같은데? 여기가 으스스해 보여도 불빛이 다 있어가지고 위험하진 않는데 여기도 나름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저 강변에는 불빛이 보이고 낮 동안은 뜨거운 열기와 근데 비가 아침에 많이 와가지고 좀 선선한 편인 것 같아요. 잠시 해가 나올 때는 되게 뜨거웠는데 구름이 쫙 끼니까 시원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활동하기에 좀 좋은 편이었어요, 진짜. 이렇게 가끔 막히면 도로로 빠져가지고 다시 걸어주고.
모양인가 이제. 여기 레스토랑도 이제 슬슬 문을 닫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짧지만 한번 쭉 걸어보았습니다.